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작성한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오후 블랙핑크의 멤버들은 각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을 알렸습니다. 지수는 오프숄더 원피스에 샌들을 신고 턱받침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이쁘죠? 사진 속 지수는 청순하면서도 러블리한 분위기로 대중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리사는 하얀색 크롭티에 반바지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특히 그녀는 무보정 사진이지만 긴 기럭지와 남다른 각선 미가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또한 제니는 블핑 서머 다이어리 나왔지롱 궁금하지 라는 글과 함께 하와이 해변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제니는 하와이 바람을 온몸으로 맡기가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니까 둘 다 하와이를 가고 싶습니다. 로제는 호텔 침대 위에서 호피무늬 민소매 탑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사진 속 로제는 군살 없는 몸매와 요염한 포즈로 섹시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멤버 개개인의 매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에 대중들은 다들 너무 이뻐, 유일하게 아픈 손가락 없이 다 인기 많은 그룹인 듯, 지수는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고 리사는 전 세계에서, 로제, 제니는 특히 북미에서 짱인 듯, 울핑 사랑해, 저렇게 넷다 이쁘고 넷다 색깔 다르고 고급지기 쉽지 않은데 참 블핑은 볼수록 신기하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소속사 측은 블로그를 통해 마카오 투어와 함께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고향인 호주 공연의 에피소드가 담긴 블랙핑크 다이어리 14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멜버른에 먼저 도착한 로제는 드디어 고향에 왔다. 중학생 때 만날 주스 마시러 이 거리에 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길거리라면서 디그레이브 스트리트를 소개했습니다.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에 신기해하던 로제는 8년 만에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소속사는 추억 가득한 학창시절 기억이 신난 로제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전했습니다. 블랙핑크 멜버른 콘서트가 열린 로드레이버 아레나에는 수많은 인파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호주 팬들은 블랙핑크에 대해 자신감이 넘친다, 음악 중독성이 강하고 너무 이쁘다, 음악과 스타일이 다른 그룹과는 완전히 다르다, 각 개성이 뚜렷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블랙핑크는 정말 다른 그룹과는 다르게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과 개성이 저는 딱 뚜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연 도중 로제는 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공연할 수 있어 영광이다, 제니 솔로 무대 커밍홈을 불렀던 것처럼 멜버른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랙핑크는 8월 8일 데뷔 3주년을 기념하여 9월 21일 오후 1시와 6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2019 프라이빗 스테이지 챕터 1을 연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블랙핑크가 화제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 봤고요.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신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